SS증권. 좋은 아침이죠? 이현의 음악 앨범 이현우입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평생 애다. 진짜일까요? 조금 철든 10살 권오준과 아무리 봐도 9살 이하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남자 이야기. 아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저희 굉장히 얄팍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7살이라고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면은 참고도 하시면 안 되나? 뭐 그냥 참고는 하시면 되죠. 그런 사람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 이현우의 음악 앨범.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안전도 서비스도 더 새롭게 편안하고 즐거운 비행을 위한 아시아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안전과 서비스로 더 높이 도약하는 아시아나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이수영의 뮤직쇼 집들이 주간 첫날, 이번에는 아 정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들이 왔을 때 아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하게 빛날 줄은 몰랐네요. 저 그래서 떡칠하고 왔는데도 아 그녀들의 빛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조명 없이 방송 가능한 자체발광 소녀대 소녀시대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오, 목소리를 하이하게. 자, 저희 일단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이 네 분의 모습 보시고요. 한 분씩 각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수영입니다. 예쁜 수영 언니네 와서 그렇죠.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첫 방송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영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언니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써니입니다. 드디어 수영 언니의 목소리를 맨날 들을 수 있게 됐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소식 자주 불러주세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축하!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옛날 노래. 귀엽네요. 예. 아, 아까 저희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싶다고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이주희 씨가 언니 실시간 2위예요. 와. 와. 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2위라고요? 네, 이제 곧 1위 될 거예요. 좀 전에 말해요. 좀 더 바짝 달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1위 할 수 있을까요? 실시간 1위. 우선 저희가 나온 것만으로도 곧 1위를 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 제가 7년 만에 다시 DJ를 시작했어요. 많이 웃지 말고요. 네. 어때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사실 경림 언니가 그 아플 때나 네. 이제 뮤지컬 때문에 네. 방송을 못 하실 때마다 네. 언니와 제가 그랬었죠. 대타 DJ를 했었잖아요. 네. 언니는 일자리를 구하셨네요. 곧 구할 거예요. 저도 시험이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네. 친한 친구 몰아내고 시간 몰아내고 뭐 더 친한 친구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그럴까요? 매우 친한 친구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너무 부럽고요. 사실 별이 빈 해도 돼요. 정말 못지않게 너무 네. 네, 전혀 위화감 없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언니 이제 곧 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번 개편에 또 제가 꽉 잡았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많이는
그죠? 많이는 못 만났었죠. 네. 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지나가다 오다가다 평소에 저를 봤을 때 좀 그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아, 지식아 씨가 저는요. 전에 라디오 그 다른 곳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걸지? 하고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S본부에서 네. 다른 방송 하시고 저도 다른 방송하고 이렇게 마주쳤는데 네. 저도 너무 인사랑 되게 살갑게 하고 싶은데 소녀들이 혹시나 저를 이렇게 멀게 느낄까봐 못하고 있는데 먼저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지라 저한테는 어머 선배님 뭐 어쩌셔서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 그날 품자리가 좋았어요. 제가 삼촌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삼촌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씨 저를? 저는요 언니 방송 하시는 때 방송에서 더 자주 뵀던 것 같아요. TV로. TV로. 언니 보면 굉장히 의외성이 다분한 언니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대에서는 굉장히 그 달달하고 네. 또 어찌 보면 약간 그 쓸쓸한 노래들 많이 네. 부르셨잖아요. 매우 쓸쓸했죠. 근데 또 예능에서 보면 네. 언니가 너무 재밌으시고 네. 톡톡 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예. 와 진짜 언니 의외성이 너무 다분하시고 네.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시구나. 보고 배울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존경했죠. 그렇죠. 저대로만 따라가야겠다. 언니 얘기들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세 명째 빨고 있는데. 소연 씨 어떻게 하나 봅시다. 네. 네, 써니랑 되게 똑같이 비슷하게 봤는데요. 네. 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청순한 모습. 이제 입이 열면 이제 빵 터지는. 그렇죠. 연변 말투로 또 그렇죠. 한참 또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개그 코드가 제 스타일이에요. 맞구먼. 내 스타일이야. 그리워요. 다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고. 아, 네 분이 와주시니까 뭐 지금 게시판도 아직까지는 조용하지만은 앞으로 매우 조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 사실 아직 여기 안 올라와서 그렇고요. 이미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와주시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밖에 플랜카드가 제 거에서 소녀시대 걸로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네. 아까 저 근데... 만화줄이고 남자도 생겼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소녀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 늘어나시고 네. 있어요. 인사 좀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소녀시대 여러분 모셨으니까 먼저 노래 듣고요. 네. 아, 이 춤이 정말로 매혹적이더군요. 소녀시대 요즘 한창 잘 나가는 그 노래.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의상을 보고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었구나. 아. 그런 그 뭐라 그랬을 때죠? 가죽 아닌 그 어떤 레자의 느낌 네. 그런 것들을 몸을 휘감을 수 있는 세대가 이제 왔구나. 저희 때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한창 나오는 그분도 그것까지는 소화를 아직은 못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온몸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야.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녀시대의 노래요. 런 데빌 런. 예. 똑바로 해. 난 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뿐.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 넌 뭐한 거야. 넌 재미없어. 난 없어. 넌 따부따부 넌 나. Behind the phone.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아픈 여자. 내 끝까지.
곁에서 살며시 흐르길 다른 여자 꼭 훑어봐 나 없을 땐 난 super playboy 고개 들어 대답해봐 넌 재미 혼자 기다리면 가고 싶겠네요. 네,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듣는 동안 보인라디오 보신 분들은 네, 보셨겠지만 네 분이서 두 분은 과자를 잡수시고요. 두 분은 젊음을 과시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이 소녀시대의 상큼한 얼굴 저와 함께 더불어 보실 수 있는 계속해서 이수영의 뮤직쇼 캐치프레이즈 받고 있어요. 선물도 아주 뭐 푸짐하게 쏠 거고요. 무엇보다도 소녀시대 목소리로 직접 네, 여러분들의 캐치프레이즈 베스트5 뽑아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녹음해뒀다가요. 뮤직쇼에서 두고두고 써먹을 거니까 또 여러분들도 퀄리티 있는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KBS 콩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장문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오늘 개편 첫날 기념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100분께 커피 상품권 와우. 완전 많이 쏘고 있습니다. 얼른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미 뭐 문자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지영 씨가 어디로 갔나요? 없어졌네요. 런데빌런 0103님이 런데빌런 저 수학여행 가서 이 노래로 춤춰서 우와. 당시 나온 지 일주일 차에 동영상 찍어 올린 거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갔다. 우와. 오. 그거 어려운데.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춤. 과연 잘했을까. 이게 되겠다. 코믹으로 올라갔을지 멋있는 걸로 올라갔을지 굉장히 한번 봐주세요. 잘했는지. 네. 한번 봐야지. 자, 집들이 주간 첫날 축하사절단 소녀시대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분이 이렇게 스케줄 없고 오늘은 스케줄 없는 날에 속해요? 네. 네. 근데 나와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원래 저는... 뭐예요? 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외국 되게 잘 돌아다녀요. 네. 잘 돌아다녀요. 영화 보러 다니기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외국어 수업. 네, 듣거나. 정말? 네. 요즘에 저는 수영이한테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수영이가 도망가가지고. 아니, 저는 효연이가 전문가한테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배우지 말고, 더 잘하는 정말. 싸게 해달라고. 오늘 줘야지 배우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돈이 안 오가면은 친구가 배우고 그렇답니다. 뭐예요? 제시카는 뭐예요? 저는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리다가 어제도 생일이었다면서요? 네,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정말 허무하게 보냈어요. 제가 낮잠을 잠깐 자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2시가 지난 거예요.